안녕하세요. 저는 궁울림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차승엽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 온 슈화이입니다. 처음에 여의도 KBS 홀이었던 것 같아요. 의외였죠.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큰 공연을 할 줄은 몰랐어요. 사실 되게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? 그 선생님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연주하고, 그리고 이렇게 뒤에 많은 한국분 같이 연주하는 거 신기하고 너무 놀랬습니다. 왜냐면 중국에서는 당연하는 거예요. 이거 전통악기예요. 우리 중국 전통악기잖아요. 와, 한국에서 이런 분 계시고 콘서트까지 너무 지금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뭐 보고 싶다고 좀 티켓도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, 그래서 굉장히 참신했죠 그때. 저는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굉장히 신비로웠죠 아직. 와, 이렇게 연습하는 거, 그 악기 이렇게 사랑하는 거. 파소라 선생님 있잖아요. 11시 후에 생방송도 있고 부러워요. 너무 이 시간에 연습할 수 있어서 저도 손가락 움직이고 싶어요. 듣기로는 뭐 새벽까지도 연습할 경우 꽤 있어요. 곧 빨리 연습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급해지면서 그 공연 날짜에 맞춰 갈수록 이제 힘이 점점 빠지면서 모든 열정을 거기다 다 쏘니까. 학생 중에서도 한 분 7시간 연속 7시간 연습하고 나서 또 링게 병원 가서 링게 받는 것도, 야, 이런 거 보면은 선생님으로서 이 감동뿐만 아니에요. 저도 스스로 강제로 지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이거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. 강제로 캐리 당합니다. 좀 잘하시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음악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보거든요. 솔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솔로도 할 수 있게끔 하고. 점점 학생들이 또 좀 이거 주고받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가시는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, 매년 올해는 또 어떤 그 실력이 향상됐을까 기대하고 일조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. 열심히 하는 거 이미 수준 다 높아요 사실은.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 더 이렇게 우리 궁울림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수업하다가 다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 연습실. 다들 열심히 하시고. 우리 그 같이 합주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. 같이 합주를 할 때 그 약간 짜릿짜릿한 감정이 있거든요.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공연 같이 하면서 이제 딱 그 어르랑 밴드랑 같이 탁 맞고 탁 끝날 때 쫙 그 희열이 있어요.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만 잘 표현 있는 노래 그 잠시만, 이거 뭐예요? 아모레 파티. 이거 가사 쓰시면 됩니다. 제 마음이입니다. 아모레 파티. 그때 여름이었어요. 엄청 더웠죠. 궁울림에서는 처음으로 버스킹을 한 거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했었고 나름 큰 페스티벌이었거든요. 아, 긴장을 많이 했고 설렘 반, 기대 반 갖가지 마음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을 좀 못 잤던 것 같아요. 잘. 과연 보러 와주실까? 이런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.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멤버들이랑 같이 맞춰보려고 정말 한 곡을 수십 번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밤에도 만나서 연습하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매일 연습하는데 공연 때는 더 많이 연습하죠. 될 때까지. 될 때까지 연습하죠. 길거리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행인분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연주도 하고 신기하시더라고요, 소리를. 굉장히 좋아하시고. 전공자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인이 버스킹이나 공연을 한다?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망설임이 처음엔 있었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국 전통곡을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OST나 우야와 뭐 등등 했었는데 신호등이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곡이고 많이들 알고 있어서 연주할 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나이가 어린 또 꼬마들부터 나이가 좀 드신 분들까지 응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, 어루라는 악기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 대중적일 수 있다. 신기한 게 어루는 기분이 좋을 때 들어도 너무 좋고 슬플 때 들어도 기분이 좀 좋아지고 참 신기한 악기인 것 같아요. 또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저는 갱년기, 뭐 우울증 이런 걸 겪지 않고 지나온 것 같아요.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하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너무 즐겁고 되게 처음 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버스킹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는 동안에 모든 그런 순간이 저한테 되게 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. 그냥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너무 좋으니까. 엄청 재밌어요.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그 순간이 모두 다 소중한 것 같아요. 这里不存在一个人的颁奖仪式，也没有所谓的物质补偿以及华丽的聚光灯。人们都会认为音乐只属于那些具有特殊才能的人，就像是聚光灯永远都是那些有名人士的专属一样。但是我想说，音乐是属于我们所有人的，它可以是你的梦想，也可以是你的挑战，也可以成为你的幸福。在我们忙碌的每一天，大家都有各自不同的事由，但是我们一起用二胡这个特殊的语言聚集在一起，并且创造了音乐。这里并非是世界上最高端最华丽的舞台，也没有知名人士的捧场，但是我们用每个人不同的音乐语言共同创造了这场演出。这场演出的每一个画面都是我们所有人一起努力创造出来的。这里所有的音乐都是用我们时间来演奏出来的。因为你们，这场演出才显得格外的特别。 이번 공연도 작년 그거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바로 1, 2주 정도 있다가 얘기가 쓸 나오죠. 이제 오빠 수고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내년에 우리 뭐 할까요? 그럼 저는 또 또? 벌써? 곡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곡이 좋겠어요? 저 곡이 좋겠어요? 뭐 이런 부분 어때요?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리스트를 많이 받아요.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곡 초이스가 들어가서 선곡했다가 빠지는 것도 있고 봄, 3월, 5월 이때부터 이제 오빠한테는 음원을 받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시도를 연주를 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치고 이제 거기에 또 제가 다시 또 반주를 입히고 그것도 피드백 주시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저한테 줘요. 이렇게 갔다 왔다 몇 차를 한 다음에 편곡부터 시작하고 이제는 악보를 작업해야 돼요. 그때부터가 이제 고생이 시작이죠. 이제. 대부분 저희 공연은 한 12곡 하거든요. 12곡, 13곡. 그때는 한두 달? 까지는 맨날 밤새고 이제는 악보 만들고 또 수정하고. 뭐라고 하긴 그렇죠. 가서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번에는 어디가 아프고 맨날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미 선생님 어디가 아프냐로 또 그런 얘기합니다. 대부분 학생들이 저를 많이 고정하죠. 응원도 많이 해주고 화이팅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딱 뻗은 다음 녹다운된 다음에 좀 회복을 하다가 이제 제 생각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또 내년 거 해야 되니까. 제가 공연도 해보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갔는데 저는 오히려 공연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비 선생님이나 저나 작업량이 3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. 올해 영상 작업하냐고요? 아니요. 올해는 여러분과 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뵈겠습니다.